잠베리님 사연입니다. 두 자매 이야기 51화. 작은 언니가 겪은 흉가 체험. 안녕하세요, 잠베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작은 언니가 한때 알고 지내던 선생님이라고 칭하며 따르던 분과의 인연으로 흉가 체험이라든지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에 연예인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다니며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이 선생님이 바로 루리아시라님의 아기와나 사연에서 언니를 도와 아기를 천도해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여튼 그렇다고 언니가 정식 캐스팅이 되어 방송의 메인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언니가 원해서 따라다녔다기보다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구미호 할머니께서 구경 가자고, 그래서 서너 번 따라다니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 분의 부탁으로 총 10번 정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송인지도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딱히 그 지역명이나 무슨 흉가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원래부터 기억도 잘 못하고요. 작은 언니는 심한 멀미를 해서 차를 타면 3분도 안 돼서 일단 잠이 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 왔다고 내리라고 하면 일어나 졸졸 따라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언니는 사전답사 같은 건 하지 않았고, 밤에 촬영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구경하거나 VJ님 뒤에서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뭐 그 정도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언니가 한때 타로를 배워서 타로전 보는 재미로 타로 카페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순수하게 심심해서 그 카페에 드나들며 타로를 배우게 된 것이었고, 타로점도 봐주고 알바비도 받고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타로 카페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카페 주인과 아는 사이라 작은 언니를 쳐다보며 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죠. 새로운 알바인가 봐? 아, 제 타로점 잘 보더라고요. 뭐 타로점 봐준다기보다 거의 점을 봐주는 거지. 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풀을 한다기보다 그냥 관상 같은 거 보고 말해주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재밌는 아이니까. 그 말에 선생님은 작은 언니에게 다가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선생님이 작은 언니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점 좀 볼 줄 아는데, 나도 무당이거든. 내가 네 점 좀 한번 봐줄까? 아줌마도 무당이세요? 무당들 제 점 잘 못 봐요. 뭐 볼 줄 아는 사람 만난 적이 5명도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일단 기본적인 사주부터 봐볼까? 그렇게 언니의 사주를 풀던 선생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타로점 기똥차게 볼 줄 안다는 분 중에 탑클래스라고 말하는 분 사주랑 비슷하다. 너 타로점 보면 돈 좀 벌겠어. 그 말에 작은 언니가 당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즉 무당 팔자니까 무당이 되면 돈 좀 번다? 이 말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어? 선생님은 당황한 듯 대답하셨고, 언니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무당들이 넌지시 던지는 말이랑 같잖아요. 둘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며, 그 선생님이란 분은 부적을 아주 기똥차게 쓰시는 분이기에 가끔 언니가 부적을 부탁하면 열심히 손수 쓰셔서 주십니다. 그 부적이 너무너무 예뻐서 저도 한 장 받아가지고는 액자에 끼워 걸어두었답니다. 그렇게 언니는 타로점 카페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대요. 항상 오는 손님들 중에 중고딩 할 것 없이 어린 소녀들이 많았고, 대부분 타로점으로 물어보는 건 연애나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라 너무너무 재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선생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번에 모 방송국에서 이 귀신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데, 연예인들이랑 일반인 끼고 무속인들 대동해서
흉가 같은 거 촬영하고 가거나 뭐 그런 거래. 너도 같이 안 갈래? 작은 언니는 시큰둥했습니다. 에이, 그런데 왜 가요? 재미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흉가 있는 귀신보다 일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달고 오는 잡귀가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사나운지 아세요? 아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한번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따라올 생각 없어? 이거 은근히 돈도 많이 준다. 일당치고 많아. 아유, 따라갈 생각 없어요. 재미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촬영 가면 일당 15만원씩 주면 줘. 그리고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많게는 100에서 300까지도 받아. 거기 무당들 이름도 알리고 얼굴도 알리고 그러면 손님들도 많이 온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하겠다는 무당도 많아. 특히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들도 한두 번 출연하는 정도로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는 많이들 하려고 하는 거야. 전 이름 알려서 돈 벌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전 무당인 듯 무당 같은 무당 아닌 사람이라서 관심이 없고요. 에이, 그리고 거기 흉가 들어가기 전에 낮에 고사도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방송국에서 전부 다 준비해줘서 돈 들어갈 데도 없어. 그냥 굿하는데 구경하고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자. 작은 언니는 일단 생각 좀 해본다고 대답하는 순간 구미 할머니가 뿅 하고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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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러 가자. 아, 싫어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멀미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세 번만 가보자. 딱 세 번만 구경하러 가자. 언니가 거절하려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야, 넌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세 번만 같이 가볼게요. 대신 저는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촬영도 안 할 거고 내 맘대로 그냥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하면서 따로 놀아도 신경 안 쓰는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한테 뭐 귀신이 붙었네 뭐네 그러면서 난리쳐도 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콜! 언니의 말에 선생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 정도는 낮에 선생님 차 안에서 자고 밤에 일어나서는 카메라 밖에서 혼자 싸돌아다니는 걸 즐겼죠. 세 번째 흉가 촬영을 위해 간 날이었습니다. 낮에 그 흉가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걸 보고 항상 하던 대로 차 안에 들어가 잠을 잤고 그렇게 늦은 밤이 되어서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무당 한 분이 연락이 안 된다. 낮잠까지 있으셨는데 그냥 돌아간 것 같아. 방송엔 많이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갈 일반인 체험자 두 명이랑 같이 들어가서 집 한번 둘러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것만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 말에 작은 언니가 짜증이 확 올라왔대요. 아니 방송에 나오는 무당분들 말고도 다른 무당도 많으시잖아요. 원래 두 명씩 섭외하고 그러지 않아요? 일반인 두 명에 무속인 두 명씩. 신기 강한 분이 메인이고 보조무당처럼 화면에 안 나오지만 따라가는 분도 있잖아요. PD가 돈 많이 든다고 섭외를 안 했대. 여지껏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뺐나 봐. 아, 이게 말이 돼요? 아이, 짜증나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언니가 투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두 명을 데리고 흉가 입구로 들어가는데 따라오는 일반인 두 명이 여자, 남자였고 맨 뒤에 촬영을 해야 되는 VJ 한 분이 작은 카메라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흉가 입구를 지나 조금 걸어가는 도중 갑자기 언니 코에 느껴지는 진한 피비린내에 따라오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여자분에게 말했답니다. 저기요, 혹시 오늘 그날이세요? 저요? 네, 거기요. 여기 여자가 그쪽이랑 저뿐인데 촌은 아니니까 그쪽이 오늘 그날 아니에요? 네, 맞는데요. 그게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있냐고요? 아니,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인 거랑 촬영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왜 짜증을 내세요? 아니, 누가 생리하는데 귀신 나오는 데로 오냐고요. 기본적인 지식 없어요?
아니 무당들도 그날은 산기도 안 하고요. 점도 안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잡귀가 그 냄새 맡고 달라붙거든요. 원하지 않아도 신나게 피냄새 맡고 달라붙습니다. 일반 잡귀도 그 냄새에 달라붙는데 악귀는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가라고요? 언니와 그 일반인 목소리가 격해지니 VJ분께서 말리셨고 언니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쪽이 어찌되든 나 상관없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내 탓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고 둘러보던 도중에 그 흉가 뒷마당에 무릉덩이가 있었답니다. 그 무릉덩이는 연못이라기보다 자연적으로 그냥 물이 고여 생긴 곳이고 그렇다 보니 썩어서 새까만 색의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인상을 쓰며 돌아서려는데 어떤 이미지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거긴 원래 무릉덩이가 아니라 뒷마당 같은 모습에 아빠, 엄마, 어린 딸로 보이는 세 명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사람들 주위로는 일본군처럼 보이는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며 아이는 없어졌고 엄마와 아빠로 보이는 사람들이 악에 받쳐 울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그 환영을 보고 난 뒤 이게 왜 보일까? 여긴 뭘까? 하는 생각이 들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그쪽까진 가지 않았고 언니가 이제 다 봤으니 나가자며 돌아서는 순간 체험자 중 여자분께서 혼자 끌려가듯 미끄러지더니 그 무릉덩이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 웅덩이 자체는 연못도 아니라 깊어봐야 무릎까지라 나오지 못할 웅덩이가 아니었는데 여자분이 그 안에서 바둥바둥거리며 일어나지 못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더랍니다. 그때 BJ분이랑 또 다른 남자 체험자도 무서운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도와달라며 사람을 불렀고 선생님이랑 다른 분들이 몰려와 그 여자분을 끄집어낸 뒤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생리를 하는데 이런 곳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여자분 생리 중이랍니다. 여기 사는 귀신이 피냄새 맡고 잡아당겼나 보죠. 언니가 퉁퉁대며 말하니 선생님이 그 여자분에게 가서 괜찮냐고 물었고 여자분은 바들바들 떨며 무섭다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언니 몸에 구미 할머니께서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조심했어야지. 그런 상태로 이런 데 오는 것 자체가 죽으러 오는 게 아니냐. 그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 누구신가요? 여기 계시는 영가이신가요? 구미 할머니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다시 무릉덩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몸주신도 아니고 대신 할머니도 아니다. 이 아이에게 내려와 있는 신들은 아니지. 내가 같이 세상 구경이나 좀 하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면 신이고 귀신이라면 귀신일 수도 있지. 그리고 여기도 내가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온 거지 이 아이가 원해서 온 건 아니다. 그렇게 한번 쭉 둘러보는 화면을 끝으로 작은 언니는 그 후에 기억이 없답니다. 저 말을 끝으로 눈을 뜨니 바닥에 누워있었고 선생님이 괜찮냐고 물어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언니가 눈을 뜨자마자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안 따라다닐래요. 재미없어요. 열 번만 좀 더 같이 다니면 안 될까? 싫어요. 벌써 세 번이나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열 번만 채우자. 그럼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언닌 그렇게 열 번을 채우고 선생님이 쓰는 부적은 무조건 무료로 원하는 만큼 써달라고 하면 써줘서 받는다는 계약을 했죠. 언니가 기억 못하는 부분을 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몸에 들어온 분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흉가나 폐가를 구경하러 다니는 건 좋다. 하지만 조용히 둘러보고 가는 게 그곳에 사는 귀신들에게는 예의가 아니겠냐고.
사람도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오는 것도 화가 나는데 부수고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놀리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었어. 여기 흉가에 사는 흉가 주인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더라. 여기 사는 귀신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싫어해서 해를 입히는 귀신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원한이 깊은 귀신이고 사람이 풀어질 수도 없는 원한이래.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눈앞에서 어린 자식이 사지가 찍혀 죽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죽었는데 그걸 눈에 담고 눈도 못 감고 죽은 부모가 원한을 풀고 올라갈 수 있겠냐고. 그런 귀신이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따라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냐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 귀신이 붙었다고 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때뿐이랬어. 여길 벗어나면 다시 붙는 게 귀신인 것을. 밖에 나간다고 해도 다시 붙는 게 귀신이라는 말이랬어. 그래서 붙기 전에 정리해서 나가시라고 하더라. 언닌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서 피냄새가 저 웅덩이 쪽에서 엄청 났구나. 저 웅덩이가 있던 자리가 그냥 뒷마당이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저긴 그냥 잔디 깔린 마당이었는데 물이 고여있어서 뭔가 했네요. 저 자리에서 여기 흉가 귀신 일가족이 죽임당한 자리로 보였는데 흉가라 하면 오래될수록 잡귀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어떤 귀신이 살고 있는지는 일일이 알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냥 할머니 따라 귀신 구경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빨리 나갑시다. 그렇게 거기서 나왔고 언닌 그때가 신을 몸에 실어서 기억을 잃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빨리 나가자고 털고 일어나갔고 언니의 분량은 통편집이 되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도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폐지됐나 했었죠. 케이블 방송국도 서너 번 간 뒤에 그렇게 흉과 폐가 체험하는 방송과는 이별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도 작은 언니가 말했습니다. 야, 나 대신 체험자로 거기 가볼래? 30만 원 준대. 그 말에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뭐? 30만 원에 나를 팔려고? 미쳤냐? 네가 가면 되지 왜 나보고 가래? 나도 그런 곳은 무섭거든? 아니, 나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안 가거든. 그리고 너는 귀신이 안 붙지 않냐? 대신에 귀신이 있는 곳에 가면 조금 느끼긴 하니까 그냥 느낌만 말해주고 30만 원 버는 건데 꿀알바 아니냐? 아유, 돌았구만. 느낌 말해주고 TV에 얼굴 팔리고 그렇게 30만 원 받아가지고 30일 동안 꿈에서 귀신한테 칼 맞으라는 거냐? 그렇게 말했다가 전 또 정강이 킥을 한 대 맞고 쓰러졌답니다. 이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말은 더럽게 많아요. 네 얼굴은 방송 안 나가거든. 네 얼굴에 안개 뿌려주거든. 네 얼굴에 안개 안 뿌리고 나가면 방송 본 사람들 다 눈 실명감이야. 알지도 못하는 게 꿀알바를 알려줘도 지로리야 지로리. 언니가 저런 이야기 해줄 때마다 뻥쟁이 같은 용이라면서 TV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다녀왔다고 말하는 뻥쟁이 년이라고 놀려댔고 그러면 작은 언니가 저를 무서운 눈으로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뻥쟁이 용한테 맞고 싶냐? 지옥의 정강이 킥 맛이 어떤 건지 뻥 쳐줄라니까. 이번 이야기는 작은 언니가 아는 무속인을 따라다니며 있던 이야기 중 하나이고 언니의 기억 어디쯤 있었던 이야기로 적어드리는 내용이라 사실 여부를 떠나 비판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니가 이번 이야기를 해주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런 곳에 내가 구경 갔을 때 광세기님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 뭔가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흉과 폐가 체험방송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한 번쯤 스쳐 지나가면서 봤을지도 모르겠네. 아 그리고 광세기님이나 늘 섭님의 말씀대로 흉과 폐가는 안 가는 것이 최고라고 언니가 말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뿅!